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교도 가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된 신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우리 삶의 참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임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삶의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르신이라고 할수 있는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다들 아시죠?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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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물어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 대답하셨다는 그 질문. 아니 목사를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목사 된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목회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예수 잘 믿으라는 이 질문.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뭐 단순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을 때 아멘하는 우리의 응답도 중요한데 그냥 그것만으로 나의 믿음이 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어떤 믿음의 내용이 없이 무엇을 내가 정확하게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용어 그리고 그 행위만을 강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또 믿는다 할때그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의 관점과 초점은 잘 믿어야 된다, 이잘 믿어야 된다라는 이 잘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잘 해야 돼, 내가 잘 믿어야 돼, 잘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잘한다는 건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성실히 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예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모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아시죠? 구구단이 수학의 가장 기본, 수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구구단을 모르면 그 문제에 아예 손을 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산을 계산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날짜나 동 계산이나 여러 가지 할때 구구단을 모른 채 그런 계산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꼭 암기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구구단, 신앙의 기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명한 교수님이 자기 교,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큰 유리병 하나에다가 큰돌 하나 그리고 작은 돌 여러 개 그리고 모래, 물 이렇게 갖다 놓고 맨 처음에 거기에 큰 돌을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뭐를 넣으면 효율적이겠습니까?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작은 돌을 먼저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작은 돌을 막 넣었습니다. 작은 돌을 거의 다 채웠는데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보였지만 여기에 뭘더 채우면 늘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모래를 넣으면 채울 수 있겠습니다. 해서 모래를 또 부었습니다. 모래 이후에 또 들어갈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물을 부으면 들어갈 겁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그 병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고 나서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학생들이 이분이 이제 시간 관리 뭐 이런 그런 교수님이니까 스케줄이 아무리 꽉찬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스케줄을 군데군데 효율적으로 잘 넣다 보면 차곡차곡 잘 넣다 보면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학생들이 대답했다고 해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래서 핵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교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이넣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되는 것, 큰 돌을 먼저 넣지 않고 다른 걸 먼저 넣었다면 이큰 돌은 가장 중요한 이큰 돌은 핵심은 나중에 결국 넣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게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없으면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도가 좀 적어도 괜찮고요. 건물 없어도 됩니다. 꼭꼭 꼭 목사가 꼭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돈이 있더라도 건물이 있더라도 또 훌륭한 목사가 있더라도 많은 성도가 있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이큰 돌, 가장 중요한 돌, 핵심인 이 은혜라는 것을 먼저, 교회 안에 먼저 집어넣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모래 넣고, 작은 돌 넣고, 물 넣고 하다 보니까 큰 돌이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교회는 은혜로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져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 언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큰 돌이 빠져 있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 둘다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를 고르시라고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뭐라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죠. 온전한 타락,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타락된 상태, 죽으면 바로 그냥 끝, 지옥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는데 사절 말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하셨죠?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셨는데 오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통한 구원이 없었다면 내 믿음이 아무리 큰다고 한들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선행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아무리 큰들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완성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죄 이후에 죄가 인류에 들어온 이후에 전적인 타락, 이 온전한 타락, 완전한 타락, 그 인류, 그 인간은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을 할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 그극률과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게 공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선물입니다. 공짜.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었다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 은혜라는 것을 먼저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 은혜라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중요하죠. 이 믿음 예,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앞서 말했듯이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 선물. 그냥 주어주는 거. 거저 주시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좋으면서도 좋죠, 여러분. 공짜 좋잖아요. 그렇죠? 거저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한편으로는 힘듭니다. 네, 현실적으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공짜라는 것에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내게 어떤 공로나 어떤 존재감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가치 안에서 존재감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본질, 그 자체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좋은 일인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한편으로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우리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실히 하고, 열심을 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면서 공짜 그냥 거저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 익숙하지 않고 믿기지 않는 것이지요.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다들 이야기 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내 삶의 어떤 모습들 태도 안에서는 그냥 공짜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죠?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구원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도 뭔가 내가 기여를 좀더 하면 이 은혜가 좀더 달라지겠다. 이 은혜가 좀더 나한테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기여했을 때내 존재도 거기서 찾게 되고 이유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언가를 할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혹은 내가 무언가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기만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화 되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교라는 개념은 복음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신을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내가 찾는 거예요.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그러한 노력과 우리의 열심 찾아오는 나의 찾음에 반응해 주는 거죠. 열심히 어 고생했네 열심을 다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 정도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해 줄게. 이게 종교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물론 종교인 기독교이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굿뉴스입니까?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는데, 만나주셨는데, 언제? 내가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온전한 죄인이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극렬하심으로 나를 품어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종교와 다른 점, 또 장점 그리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종교 생활로 계속해서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구구단이 잘못된 구구단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구구단을 알고 있으면 계산을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것과 같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우리의 태도가 된다면 우리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결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희 집에도 한병 계시는데, 은혜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받는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려고 해도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 자체도 내가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을까 해서 방법들을 찾아 나갑니다. 뭔가를 하기 시작하죠.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선물과 같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나의 의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 내가 이것들을 내가 컨트롤해야겠다. 그런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무언가를 해내고 행동하며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맞습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지만, 반대로 우리의 행동 자체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확실한 증표로 행한 것이 바로 할례의식입니다. 자신의 몸에 새긴 할례의식, 이 할례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죠. 구약시대에. 근데 이제 초대교회 신약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바울 시대 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이 이분 이 사람들에게 만족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 문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화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안 받아도 괜찮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 있던 유대인들은 고민합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해. 나에게 할례가 필요해.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 우리의 구구단, 신앙의 미, 미, 구구단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나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기 때문에 나에게 충분하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기에 저와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아들을까지 아끼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온전한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왜 지금도 역사하지 않으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하게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성교하다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옥문 열어주신 그 장면이죠.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기 직전에 이제 바울이 이 간수를 향하여서 해준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간수에게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을 누가 전했죠? 바울이 전했죠. 이 바울을 옥문에서 열어주고 이 옥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과 환경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바울이 간수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이 간수의 삶에 선행되었기에 예수를 믿으라는 이 고백이 그에게 들려졌고 이 들음으로, 믿음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가장 큰 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거하셨습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가 끝나면 집에 다들 돌아가시고 각자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시는데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루를 지내셨는데. 얼마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내 봉사의 자리에서 내 행동이나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다 열심히 잘 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오늘 하루 교회를 위해 섬기고 예배에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나의 믿음을 드러내며 나의 믿음을 보이시면서 그 이삶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갖다 주었냐는 것이죠. 결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시면 제 신변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믿음 중요하죠. 믿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가 빠진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때 믿음이 핵심이다라고 믿음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앞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구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믿음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석 중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믿음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스스로 내가 구원자가 되려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 열매로 드러나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의 결과고 열매이지만 포기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뭔가를 자꾸 하려고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본질 안에 포기하게 만드는 건, 내려놓게 만드는 건 역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 평가받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 믿음도 늘 평가받기를 원하죠.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믿음, 내 생활, 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에도 왜 이것을 얻었을 거에 대한 해석을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을 잘 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더 좋은 것을 얻을까를 연구하고 그것들을 찾아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입니다. 행위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축복,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행동 양식을 내가 다른 걸로 또 열심히 해내는 거, 이것은 율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집중, 신앙, 아, 우리의 신경이 있으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뜻은 무엇일까요? 은혜. 은혜의 뜻은 무엇일까? 뭘로 해, 이렇게 풀어 쓸수 있을까?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제가 있던 성교단체에서 은혜와 극률을 비교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 준 적이 있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극률은 뭘까요?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되는 걸치르지 않는 것이 극률입니다.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 저에게 참 다가왔던 그런 그런 어, 말이었어요. 은혜가 은혜의 반대 말은 여러분 자랑이에요. 드러남입니다. 나는 이래서 뭐 받았어? 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뭘 이루었어? 나는 이만큼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나의 해석을 쭉 드러놓고 자기 자랑하는 것에 은혜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즉 우리가 은혜가 은혜 안에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내 자랑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오늘 본문 예배수제 2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외 문제가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작은 돌, 모래, 물이 먼저 들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 안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은혜 밖으로 꺼내려고 유혹합니다. 네가 무슨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우리를 참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더 다른 복, 더큰복 받으려면 지금보다 더잘 해야 돼 라고 우리를 율법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 이야기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행위, 어떠한 열심으로 구원받으려는 그 역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먼저는 내가 행동하려는 것, 내 행위가 나타나게 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한 설교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은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기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댄다라는 것에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대는 거 어려우십니까? 어 어려우세요? 기대는 거 쉽던데 저는 기대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좀 거시기 할때 살짝 기대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이제 등치는 1.5배 더 크지만 이렇게 종종 기댑니다. 쉽습니다, 기대는 거. 기대, 기대고 이렇게 딱 기댑니다. 저희 아내도 저한테 잘 기대지만 기대면 되게 쉬운데 이 기댐을 통해서 기대는 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안정감, 평안함, 또 마음의 위로됨, 이 살냄새를 맡으며 주는 어떤 제안의 즐거움이 나의 노력, 내가 기대는 이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대는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내가 해내려서 무언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배 생활 안 나오고 오늘 믿음 적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대충 신앙 생활 해야지 이러면 또제 신변에 큰 위기가 찾아오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음이 분명히 밝혀졌죠. 왜이 믿음이라는 걸 넣었냐? 행위가 아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대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나아가서 기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축복, 더큰 만족,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발발버둥치지 않더라도 오늘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기대어 그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함과 그 만족함과 그 충만함을 깊이 누리며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